자, 대체 불가 함성의 파워풀 락커 정홍일. 정홍일 씨 어서 오세요. 크게 라디오 켜고 다 함께 놀아요. 오늘도 라이온킹이에요. 그러게요. 갈기를 휘날리면서 사자갈기. 화이트시고. 네. 네. 여기 공교롭게 김수환 씨만 이렇게 더 블랙. 아니 저는 오늘 의상 얘기가 미리 좀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자리 배치 하시면 그 바둑으로 치면 잡아 먹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단수가 쳐진 거죠. 단수가. 부담스러운 시작부터. 아무튼 우리 정홍일 씨가 네. 우리 아티스트 조항조 씨처럼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기 위해서 네네. 특별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우리 선배님처럼 정말 찐으로 유명한 곡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찐으로. 예. 네, 그런 게 나긋나긋하게 찐으로. 아, 수찬 씨는 계속 본인도 모르게 본인 리액션으로 하고 찐으로 했기 때문에.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제가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거의 방송이 안 나가요. 다 난리더라고. 그런 곡들을 하나씩 저의 목소리로 좀 표현을 해보고 싶어서. 아, 리메이크. 네, 네. 네. 제가 알기로는 9월 달에 이적 씨 하늘을 달리다 네. 그리고 이어서 R&B 그룹 빅브레인의 환영 5월 달에 네. 발매될 예정입니다. 예, 예, 예. 저희 그럼 짧게 좀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 소절 환영해요! 예, 박수로 소개드리겠습니다! I don't make you pain I don't make you long 닦고 닦아도 넘치고 흐르던 눈물 가득 두 눈엔 와! 우리 그 가수들이 안주없이 노래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어색함을 느끼는데 식은땀 나네요. 그래도 명품 보이스네요. 그 제작진분들에게 좀 들어보니까 원래는 사실 본인의 무대에만 충실하시고 그렇죠. 전혀 욕심 없기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 고독한 사자 느낌이요. 네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욕심 없으신 분이 오늘은 단 하나의 목표를 제대로 선전포고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오늘은 제가 이길 겁니다. 우와! 제가 이길 겁니다.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말씀 안 하시는 분인데 이런 말씀 안 하시는데 그 편곡 자체에서 제가 조금 더 선배님의 노래를 확장시켰다고 생각을 하고 네네. 거의 뭐 아파트로 치면 베란다 큰 거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확장했다는 거지. 베란다 확장한 거거든요. 네. 아니 정국일 씨 어떻게 옆에 김수찬 씨 토크 이런 결 조금 적응이 되세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바로 옆 사람인데 네. 눈을 절대 마주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그 상반되는 텐션이 만나가지고. 맞아요.